드셔보죠. 국물 한번 떠 먹어봐. 국물 한번 먹어. 소금이라니? 육개장 같이 나. 어때? 기가 막히지? 육개장 라면. 여러분 진짜 육개장 라면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네요. 육개장을 넣어서. 어? 국물이 우쭈쭈하네. 우쭈쭈해. 오빠 누룽지 먹는 거 올렸는데요. 이 남자는 누구지? 나왔나 해서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거의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나 43살 40살 넘었어 이랬더니 대박 하면 그럼 계란 볶음밥. 계란 진미채 볶음밥. 아, 국물 진짜 맛있네요. 불어야 되나? 계란 맛이 살아있네. 밥이 반응해. 밥을. 처음에는 잘 안 됐었는데 고온 제과열을 한번 했더니 딱 맛있게 됐어요. 볶음밥처럼. 빨리 해가지고 가고. 아, 국물 너무 좋은데? 그니까. 그랑 잘 어울리네. 퍽퍽하네. 얘는 퍽퍽하고 얘는. 이거, 토끼 형이 이기면 너는 거의 탈락은 아니지 않나? 거의 재경기는 확정이지 않나? 근데 차가 너무 막히셨죠? 면치기 다리. 면치기 다리. 왜 이렇게 다리 시려운지. 근데 몇 대 몇이에요? 브레인은 일단 토끼한테 2대0으로 줬고요. 끝났어요 그러면? 브레인은? 네. 강태환이랑 얘랑 또 해야 돼요. 지금은 강태환이랑 토끼가 이제 하고 있고. 아. 토끼는 여기서 지금 탈락. 브레인 게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스타. 스타크래프트. 방송팀이요? 아니요. 영산만 먹방. 육개장 라면. 오, 육개장 진짜 버섯 들어가 있고요. 고사리 들어가 있고요. 맛있습니다. 5분 넘게 찍어야 해. 맛있다. 역시 역시 맛있구만요. 맛있는 요리. 소리가 나. 띵글띵글띵글띵글띵글. 육개장 맛있게 먹어볼게요. 빠이빠이. 먹방. 육개장 마냥.
진짜 육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계란 치미집 군밥. 맛있게 먹어볼게요.